16명의 목숨을 앗아간 환풍기 사고 역시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 도중 환풍기 철제 덮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람객 28명이 추락해 이 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일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안전관리는 물론 사전 대비도 부족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행사 관련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경기과기원과 이데일리 측은 서로 주최하지 않았다고 하고 소방당국과 경찰은 규모가 작아 사전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어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TF팀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